자, 이번 리플레이는 오버웨이밍 파워님의 183 영국 10티어 구축전차죠. 이 탱크는 현재 살수 있는 탱크가 아니에요. 살수 없는 탱크입니다. 단종됐어요. 영국 그 10티어 구축전차가 이 183에서 그 배저라는 탱크로 바뀌어가지고 기존에 있던 트리가 없어졌어요. 가끔씩 이벤트성으로 파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상 사기 힘든 탱크입니다. 근데 그400 FV400이라는 얘랑 똑같은 주포를 사용하는 탱크가 있는데 저 앞에 보이는 대두 있죠, 여기. 이 탱크는 살수 있습니다. 똑같이 주포 성능은 비슷하기 때문에 183mm 해시봉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저 탱크를 사게 되면. 근데 저 탱크보다 이 탱크 더 좋아요. 저는 이 탱크보다 저 탱크가 더 좋다는 그 장점이 뭐냐면은 목이 그 뭐야 이거 뭐야 180도 돌아간다는 점과 얘는 180도가 안 돌아가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얘 목이 한 방목고자요. 90도만 돌아가. 좌로 45도, 우로 45도. 완전 직각으로 안 돌아간단 말이에요, 얘는. 근데 얘는 직각으로 돌아가요. 좌로 90도, 우로 90도. 그 장점 플러스 기동력이 빨라요. 보면 이 탱크는 느리고 얘는 빠르죠. 훨씬 빠르죠. 기동력이 빠른다는 장점은 초반에 라인을 먼저 적들보다 아니면 적과 비슷하게 도착해가지고 적이 들어오기 전에 조준을 하고 있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거든요. 근데 얘는 183mm이기 때문에 적에 큰 피해를 줄수 있기 때문에 그 이점이 꽤 커요. 그래서 저는 405가 이 183보다 더 좋은 탱크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요번에 얘가 너프가 됐어요. 제가 최근에 타봤는데 완전 똥탱크 다 됐더라고요. 그래서 현재는 얘가 더 좋다고 생각한 게이 183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 걸로 바뀌었어요. 얘가 너프를 너무 심하게 먹어가지고 기동력이라든지 주포 에임이 줄어드는 속도, 이 포탑이 회전하는 속도가 너무 너프가 돼가지고 진짜 완전 개똥탱크 됐어요. 그냥 거의 구축전차예요. 차라리 얘가 더 좋아. 얘는 물장이라서 적 탱크 다 도탄나거든요. 아니 다 뚫리거든요. 근데 얘는 각만 예력에 잘 주면은 탱크 도탄 그 생각보다 저 티어 그 저구경 탱크의 탄들은 다 도탄내거든요. 그 얘가 훨씬 좋은 거예요. 하여튼 현재는 그렇습니다. 물론 얘는 이속이 느리기 때문에 초반 이득을 취할 수 없죠. 방금 얘가 먼저 쏘잖아요. 저277 보자마자 바로 먼저 쏘는. 277이 다리를 건너올 때까지 이분은 쉬지 않고 달렸지만은 277이 이미 다리 건너온 상황. 개꿀다리. 277이가 자신의 하체를 다 보여줘가지고 회식봉 A를 봤죠. 아우 자운거 심각하게 마무리 지어주고요. 이 183mm라는 해쉬는 맥댐이 2100에서 2200까지 떠요. 제가 최대 많이 떠본 적이 맥댐 2100이거든요. 2100까지 뜨는 걸 내가 봤어요, 실제로. 대부분 2000딜이나 1900딜 정도 뜬다고 보시면 돼요. 한 방에. 1800딜 뜨는 경우도 많고. 근데 방금 이분은 102까지 나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한 방에 거의 2000딜가량을 줬죠, 저기는. 그리고 기본적으로 고폭탄 유의 탱크이기 때문에 정조준 안 해도 되고 적당히 조준해서 쏴도 이런 식으로 적에게 큰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원거리에서 적 약점을 조준해서 쏜다는 거는 말도 안 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관통력이 그렇게 좋은 탱크가 아니기 때문에 방금 이분이 한 것처럼 적이 살짝이라도 보이면 그때 그냥 거기다 써가기에도 데미지가 한 600에서 700 정도 바뀌기 때문에 고구경으로 그런 데미지로 노리는 게 좋아요. 이런 원거리 전투에 적이 물장 전차가 아닐 경우에. 적이 만약에 물장 전차라면, 물장 전차라면은 궤도 같은 데 쏘면 안 되죠. 정확하게 그 물장 부분을 쏴서 한 방에 죽여버리는 플레이를 해야 되는데, 방금 같은 경우는 정면에 60TP라든지 2포 같은 전면 장갑이 단단한 탱크이기 때문에 거리적인 문제도 있었고, 절대 해시로 약점 사격 제대로 해봤자 안 뚫릴 확률이 매우 커요. 그런 상황에서 이분은 그냥 바로 조준 세려가지고 빠르게
적의 피해를 입혔죠. 지금 아군이 보시면 맵을 보면은 아군이 이 아래쪽 싸움을 완전 이겨가지고 적군을 가두리양식하는 분위기예요. 적군도 초반에 이치치 같은 탱크가 여기서 좀 약간 변수를 뒀지만은 그 변수가 쉽게 무마돼 버렸고 적대 입장에서는 약간 다리 쪽에다가 좀 중점 힘을 싣고 아래쪽과 다리 쪽을 해가지고 적 베이스 쪽을 밀어서 이쪽 병력들은 최소화해가지고 약간 이쪽에서 라인전 방어하면서 하려고 했었는데 그 작전이 안 먹힌 거죠. 오히려 여기 다리 막혀버렸고 적들은 지금 가두량식 당한 상황이에요. 이 상황에서 이분이 삥 돌아가지고 여기서 백업을 하는 건 너무 오래 걸리고 아래쪽 라인을 방어하는 플레이가 어떻게 보면 이분 입장에서는 딜도 많이 할 수 있고 팀적으로도 유리한 플레이죠. 그러니까 맵을 읽을 줄 아는 거예요. 지금 전쟁 상황을 파악하고 가장 효율적인 위치로 이동하는 겁니다. 지금 라이베가 슈퍼 컨커러가 올라온 상황이고 오시기가 저 위치에 있으면은 라이베의 슈퍼 컨커러가 올라오다가 말고 저 언덕에서 계속 혼자 싸움하면서 되게 시간이 오래 길게 끌겠죠. 근데 이분은 지금 난 딜을 하고 싶은 거야. 계속 오시기 보고 뒤로 오라고 적들을 끌어들여서 나랑 같이 적들을 막는 플레이 하는 게 더 이득이니까 그걸 요청한 건데 오시기가 말 안 듣죠. 일단 나도 전진하는 게 좋아요. 본인도 전진하는 게 좋아. 왜냐면 오시기가 너무 앞으로 전진했기 때문에 적들이 오시기를 잡기 전까지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럼 적군의 탄을 빠지고 나서 적군의 장전 시간 동안에 그 나도 써야 되는데 그 쏘는 걸 못하고 오시기가 다 죽고 나서야 적군들이 나의 앞에 도달하겠죠. 그럼 큰 손해인 거예요. 내가 한 발 쏘고 나서 아군 병력이 적과 대치하면서 그 딜로스를 최대한 줄여주고 나서 그때 내가 이렇게 이런 상황 내가 탄을 빠지고 나서 장전 시간을 벌어줄 수 있는 상황이 아군 오시기가 다 죽고 나서 발생되면은 그걸 해줄 아군이 없는 거예요. 얘는 분명히 빤스런 질 거니까. 근데 이런 상황이 아군이 그 오시기가 전진을 때려버리면은 이 오시기가 탄을 빼주는 그 딜로스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나도 전진해가지고 적 탱크랑 오시기가 탄 빼주고 있는 사이에 딜을 넣어주면서 또 빠지고 딜 넣어주고 빠지고 이 이득을 챙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진하라는 거야 제가. 전진해서 지금 그 역할, 플레이를 하고 있죠, 이분. 오시기라든지 2584가 적 탱크 탄을 빼주는 동안 장전시간을 벌어주고 있죠. 근데 아까처럼 만약에 전진을 안 때리고 그냥 묵묵히 여기서 기지방어를 하는 플레이 하는 애들이 가끔씩 있어요. 아군이 전진을 하는데 쌩 무시 까고 뒤에서 여기서 저격하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멍청한 거예요. 아군 탱크가 적군 탱크랑 싸우고 있는 그 수분의 시간 동안 얘는 하염없이 벽만 보고 있어야 돼. 엄청난 딜로스거든. 개소내거든. 아군이 라인을 밀어가지고 가두량식을 하려고 했지만 적들이 방어를 잘해가지고 오히려 역관광 당하고 있는 모습 반대편으로 방금은 얄백보다는 슈퍼컨커를 쏘는 게 맞는 거였는데 얄백이 맞아졌죠? 딸피를 먼저 처리하는 게 좋거든요. 일단 적의 머릿수를 하나라도 줄이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라이전의 플레이 방식상
되게 침착하게 쏘네요. 보통 여기서 성질 급한 사람들은 당연히 맞겠지 하고 대충 쏩니다. 대충 쏘면 안 맞아요. 조준호는 어느 정도 반중 정도 쪼았죠 이번은. 침착함이 있는 거예요. 침착함이 있는 유저와 침착함이 없는 유저는 여기서 차이가 나요. 방금 같은 상황에서 침착하게 조준 해가지고 쏘면은 저걸 죽일 수 있는데 그 1, 0. 몇 초 아깝다고 조준 안 하다가 탄이 땅바닥에 박히는 경우가 가끔씩 있거든요. 그러면은 저 슈퍼컨커러가 아군 2호8사라든지 나를 두 발 내지 세 발을 더 쏘는 상황이에요. 큰 피해죠. 아직 아군이 완벽하게 이기는 상황도 아닌데. 아직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이겼다고 보기 힘든 상황이거든요. 경전차 아군 스트라브 입장에서는 먹고자고 죽이고 경전차 뒤에 붙은 상황에서는 아군 스트라브는 어쩔 수 없이 죽을 겁니다. 그럼 뒤에 빠지는 모습을 보였죠. 여기서는 생각을 잘해야 돼요. 자, 오식이랑 경전차가 이쪽에 있어요. 육궁 TP가 빠지는 모습을 보였다는 소리는 얘는 이쪽으로 가려고 했다는 그런 심산이 강하죠. 방금 4궁골 잡았으면은 상황상 전진을 때리거나 그런 플레이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애초에 빠지는 그런 플레이 자체가 기본적으로 얘는 레이팅이 높은 유저가 아닐 거예요. 좀 저레이팅 유저라는 게 높아요. 왜냐면 높은 유저라면 여기서 이 상황에서 어차피 스트라브 나오면 경전이랑 오식이 잡을 거거든. 이렇게 먼 거리를 삥 돌아서 가는 게 아니라 시간도 6분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전진을 해가지고 오히려 이 C4쪽 지형을 먹는 게 더 커요. 승리에 큰 영향이 있어요. 아군 레오파드 1이 살아있기 때문에 레오파드 적 베이스를 들어가든가 뭔가 그런 기동력을 살리는 플레이를 할 때 최대한 적군을 안쪽으로 가다두는 플레이를 해야 된단 말이야. 맵의 이 넓은 맵을 최대한 줄여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헤비 역할에서는 헤비 역할 중에 되게 중요한 역할인데 그걸 안 하고 빠지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얘는 레이팅이 낮은 유저이고 그 빠졌다는 소리는 아마 분명히 이 스트라브 쪽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야 뭐 거의 다른 선택은 좀 힘들어. 아마 이쪽으로 가는 확률이 매우 높아요. 아니면 가운데 가거나 이 가다가 스트라브 잡을 경우는 이 가운데로 해서 이렇게 올라가겠지. 어쨌든 간에 지금 상황에서 이 183이라는 탱크 기동력이 엄청 느린 막 통곡처럼 느린 탱크가 아니란 말이야. 어느 정도 기동력이 나오면서 한발 펀치가 강하고 지금 현재 풀핀인 상황에서 멍때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시간 끌면 시간 끌수록 안 좋아. 스트라브 잡는 순간 저 병력들은 쪼여들 거고 기동력이 빠른 레오파드가 아군 베이스 치워가지고 자주포 잡고 점령지 밟아버리면 답도 안 나와. 그러니까 이분은 어떤 플레이가 되냐면 빠르게 전진해야 돼요. 지금 육궁팁 빠지는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그냥 전진 때려가지고 육궁팁이 뒤치기 잡는 거야. 아니면 오시기 뒤치기 잡거나 아군 스트라브가 조금의 시간 벌 동안 이웃발사가 아군 스트라브 뒤로 가잖아요. 최대한 적군들이 이 두 명의 병력들한테 묶이는 사이에 빨리 전진해가지고 뒤치기를 까가지고 적들 한 명을 순삭시키고 레오파드가 점령지 밟으면 바로 백업할 수 있게끔. 저라면은 전진 때립니다. 여기서 바로 적군 60TP가 후진하는 그런 느낌이 오자마자 바로. 그래서 이거 바라보는 플레이를 하지 않습니다. 빠르게 다 어차피 스트라 빨리 따냈네. 그럼 이제 60TP가 이쪽으로 아래쪽으로 가다가 물가로 내려가는 플레이를 할 확률이 높죠. 아니면은 그냥 다시 백하거나. 백할 확률은 좀 적어요. 레오파드 1 같은 경우는 아마 삥 돌아가지고 아군 베이스 언덕 쪽으로 올라가고 있을 것 같아요. 지금쯤 B6 쪽.
64가 적 경영지 잡았고. 어, 6TP 다시 왔네. 6TP 침착하게 쏘면 잡을 수 있죠. 투포 명중률이 떨어졌습니다. 이게 400을 하면은 분명히 뚫렸을 거예요. 근데 이 183이라는 탱크 특징상 포탑이 좀 단단하고 각이 있기 때문에 방금처럼 도탄이 나는 거예요. 60TP가 고관통 주포를 가지고 있는 탱크가 아니라서 저관통 주포를 가지고 있는 탱크라서 한방 펀치력은 세지만은 이게 도탄이 나요. 684 센스가 좋네요. 레오파드가 뒤치기 효과봐요. 미리 아군 베이스 쪽으로 가서 지방어 플레이 하는 거고. 오식이는 아마 G1 쪽에서 이제 슬기 쓰면 오이스 확률이 매우 커요. 오식이는 이석이 느리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삥 돌아가지고 라인에 밀고 들어오는 플레이는 웬만하면 안 할 거고 시간도 없기 때문에 전진하고 있을 거예요. 계속 저 앞에서 지금 시간도 없어서 나라면 전진 때리거든요. 무슨 부각 나오거든요. 이거 전진해서 오히려 잡으러 들어가야 돼요 지금. 이거는 무슨 플레이냐면은 2684가 여기까지 들어가는데도 오시기가 스팟이 안 됐다는 소리는 오시기가 여기 오다가 아군 견제차가 죽으니까 뒤로 빠졌다는 소리예요. 애초에 게임을 이길 생각한 게 없고 그냥 무승부 만들자는 아주 작같은 심리 이거죠. 그러니까 오시기가 빠졌다면은 지금쯤 이쪽까지 갔을 확률이 크기 때문에 2684가 이 오시기의 그 후미를 잡으면 오시기가 다시 돌겠죠? 2684의 정면을 바라보는 플레이를 하겠죠? 그럼 오히려 2684, 그 오시기를 그, 예, 이분이 2684를 따라가게 되면은 이미 2684는 오시기가 한참 싸우고 있고 한참 후에 도착하겠죠. 그게 아니라 이분은 아예 지름길을 택한 거죠. 아래로 내려가가지고 빠르게 언덕 올라가가지고 오시기 뒤를 치거나 적 베이스를 갈 수 있는 최대한 루트를 선택하는 거예요. 너무 삥 들어가는 딜로스율을 유발하지 않고. 시간이 지금 3분 30초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적들이 애초에 이 생각이 없는 그런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어요. 빙고. 궤도에 맞았습니다. 아, 궤도 맞아가지고 덤지가 좀 안 들어갔어요. 오시 같은 탱크는 상판댁이나 포탑을 쏘면은 바로 죽거든요. 방금 저전도 핑면은. 근데 궤도로 들어가면 궤도 흡수 때문에 데미지에 별로 안 들어가. 레오파드. 전진해야죠. 레오파드 딱 봐도 지금 갇혔어요. 지시스 쪽. 전진해야죠. 회사 마무리. 전체적으로 183이라는 탱크의 그 특징도 특징이지만은 그 맵을 읽는 센스가 되게 돋보였던 리플레이네요. 결과창은 전차 에이스의 직접 때리는 5291들,
스팟딜은 1413딜. 대부분 캐리했다고 봐도 되죠? 183을 침착하네. 초반에 27 딴 것도 되게 운이 좋았지만 개이득이었고, 그 후에 침착하게 라인전 방어하면서 야이베이라든지 슈퍼컨커러라든지 효과적으로 잘 방어를 했고, 오시기가 전진 때리니까 따라가가지고 딜로스를 최대한 줄이는 플레이, 여러가지 점에서 되게 침착한 플레이가 돋보였던 이 플레이네요.